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런 쪽의 기술 개발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신기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향하고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3.6%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이 회사는 이제 공기 압축기 업계 부분에서 1위 회사가 되겠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최근에 이 상승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는 크게 봤을 때 이제 원전 관련 수혜주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최재형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의 어떤 가능성인데 지금은 이런 인맥 관련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료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종목 이제 원전 관련주로서 보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빼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요 뭐 적자 없이 흑자 경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부채 비율이 정말 낮아요. 15% 부채가 많이 없는 기업이죠. 그렇다는 건 이자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는 아니지만 뭐 한 1에서 2%씩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형주이고 뭔가 이런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장기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종목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재무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원전 관련주로 엮인 이유는 한신기계가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셔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들 때문에 원전 관련주인데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은 절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탈탄소와 탈원전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석탄 발전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신재생이거든요. 지금 정부의 기조는 석탄을 줄이면서 원전도 탈원전을 하면서 LNG와 신재생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야,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적 반발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에너지원이 대안이냐? 사실 원전이 대안이에요. 싸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생산이 가능해요.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 안 불면 풍력 발전 안 돼요. 햇빛이 안 나면 태양광 발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원전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뭐 햇빛이 짱짱하나 뭐 안 짱짱하나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단가가 싸요. 이런 LNG나 신재생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블랙아웃을 겪으면서 나온 기사들을 잘 보시면 블랙아웃 때문에 우려가 생겼잖아요. 블랙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생겼고 그 부분에서 정부가 급히 추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석탄 발전을 무지하게 돌려버렸어요. 탈탄소 한다면서 석탄 발전을 무지하게 돌려버린 거예요. 왜? 급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전체적으로 블랙아웃 오면 어떡하나 해서 석탄을 돌리고 원전 가동 승인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원전 가동은 승인해준다고 바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금방 돌리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석탄 발전을 늘렸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는 탈탄소 외치고 뒤에서는 석탄 발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탈탄소를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원전이 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소형 모듈 원전 이 부분들이 좀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대형 원전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떤 내륙 지방에도 이 원전을 또 세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부분이 되겠고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워렌 버핏도 극찬하는 뭐 이런 소형 모듈 원전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로 우리나라도 좀 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격화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 중에서 이 부분들이 아마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정부가 소형 원전의 개발을 본격화한대요. 그러니까 원전주들이 다 움직이는 이유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이번 달에 예타 신청을 한다 그러고 예산은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면 2023년부터 8년까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원전 건설에는 부정적이래요. 여전히 부정적인데 원전 수출하고 활성화를 위해 또는 이제 원전 해체와 소형 모듈 원천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붓겠다,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원전 건설에는 여전히 반대 기조가 강하지만 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런 쪽의 기술 개발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원전 없이는 탈탄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료를 엄청 많이 내면 돼요. 근데 그건 또 싫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원전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이슈는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놓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원전 육성 산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육성 산업을 공약으로 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또 정치적인 또 그런 공약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 이슈라고 하는 게 결코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원전 이슈가 부각이 되지만 또뭐 주가가 나중에 또 빠질 때는 또 잠잠할 거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원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재부각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지난 뭐, 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원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봉, 예, 오봉 연속, 5일 연속 양봉이 예, 뜨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의 어떤 저항대는 4,320원대 정도가 저항대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항대였던 3,720원대, 3,700원대 뭐요 근처에서의 저항대는 오늘 돌파가 됐네요. 돌파가 됐는데 단기간에 3,000원대에서 거의 4,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압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조정에 대한 우려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은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4,100원에서 4,150원대에서 이런 은봉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주가는 빠졌으니까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들은 물린 거예요. 그럼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예, 본전 생각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올라오면은 일단은 팔궁리부터 할 겁니다. 즉이 구간이 새로운 어떤 이제 저항대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좀더 확장하게 된다면 4,300원 정도까지도 보는데 뭐 가다가 말았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구간을 좀 넘어서고 이때 터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그 이상을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은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내일 은봉 하나 정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찾아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슈팅이 더갈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은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위로 4,300원대의 어떤 또 저항대도 있고 한번 정도 쉬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은봉 하나 정도가 뜰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은봉 터지니까 내일 한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거를 지금 쫓아가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크게 놓고 보면 사실 한신기계가 좀 박스권이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박스권에서는 하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고 매수 자리가 되고 상단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주가는 하단에 가깝냐, 상단에 가깝냐라고 했을 때 상단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매도나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의 영역인 거지 이 구간에서의 어떤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단기적인 은봉도 터졌으니까 또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 게 좋다.
5일선을 타고서 쭉 흐름들을 이어가시는 게 좋고, 5일선이 깨지면 어느 정도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인 조정을 주고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뭐 내려앉아서 다시 한 번 더 3,000원대의 지지 테스트하러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이 방향성에 추종해서 보셔도 된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만 안 깨지면 여전히 괜찮은데, 5일선이 깨지거나 또는 4,300원이나 이런 자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역시나 이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뭐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내일은 음봉 하나 좀 뜰 수 있다라는 점에서 5일선 지지 여부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